한국교원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정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정시 전형은 교대 시리즈인데요. 한국교원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에 갈 친구들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대학은 한국교원대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교원대는 엄밀히 말하면 교육대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범대학교도 함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범대나 교대를 꿈꾸는 친구들이 한국교원대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죠. 주요 변경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모집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남 지역 인재 특별전형 모집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남 지역 인재 특별전형 교과 성적 반영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뭐가 바뀐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을 보자면 정시 모집 가군 같은 경우 정원 내에서 151명을 모집하게 되고 한국교원대는 가군에서 모집을 한다는 점 무조건 기억을 해줘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군 수능 위주 전형, 수능 성적 우수자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151명. 전형 방법은 수능 100%입니다. 수능 반영 방법 및 반영 영역을 보자면 영역별 백분위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한 후 모집 단위별 반영 점수 산출 공식에 따라 성적을 반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나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면 되고 합격자 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로 초등교육과 1차 추가 합격한 학생입니다. 재수학원을 다녔는데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모든 수업 다 듣고 자습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국어는 비문학 지문 요약하는 연습이랑 문법 공부에 중점을 두었는데 등급컷 생각하면 화작보다는 얽매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합니다. 근데 이건 맞아요, 여러분. 화작보다는 얽매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긴 해요. 또한 기출이 중요하니 마다를 꼭 풀어볼 것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영어는 상대적으로 공부를 덜 했고 수학과 탐구 공부를 가장 많이 했다고 하네요. 수학은 오답노트 만들어서 여러 번 풀고 실무 많이 연습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교원대 초교과 오시려면 정시 면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는 조언을 남겨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교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대는 나군으로만 모집하며 정시의 전형 유형은 수능 위주뿐입니다. 서울교대의 주요 변경사항은 과탐 과목당 3%의 가산점 부여가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수능 위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202명으로 전형 요소별 배점 및 전형 방법은 1단계는 수능 800점으로 2배수로 모집하게 됩니다. 2단계는 면접평가 200점으로 총점 1000점 만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능 반영 영역 및 최저학력 기준을 보자면 우리 국수, 탐구가 다 266.7점으로 33.3% 들어가게 됩니다. 면접평가가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잘 봐주면 되겠죠? 합격자 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최초 합격한 학생을 보겠습니다. 진학사 칸수는 7칸이었다고 하네요. 서울교대식 환산 점수는 668점이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할 것을 추천드리며, 이제 과탐 가산점이 없어진다고 하니, 서울교대를 목표로 하는 후배님들이라면 과탐보다 수학을 더 공부하시면 될것 같다고 합니다. 발은 후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 경인교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교대도 서울교대와 마찬가지로 나군에서만 모집하는데요. 서울교대와 달리 정원 외 전형도 있고 정원 내 전형에서는 수능 만학도 전형이 있지만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수능 일반 학생 전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235명. 선발 방법 및 단계별 반영 비율을 보자면 1단계는 150%로 수능 성적이 100% 들어갑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선발 비율 100%로 수능 성적 70%에 면접 30, 저 그래서 전형 총점 100% 들어가게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습니다. 수능 평가 방법 보자면 국어는 백분위를 활용하며 25%, 총 250점이 들어가고 수학 또한 백분위를 활용하며 25%, 총 250점이 들어갑니다. 영어는 등급을 활용하며 25%,
총 250점을 반영하게 되고, 3구는 백분위를 활용하며 25%, 총 250점을 반영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학 선택 과목 중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 시 해당 백분위 점수의 3% 가산점이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단, 수학 가산점으로 인하여 합계 점수가 1000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학 가산점, 정말 중요하게 봐놔야 할 부분인 거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보면 되고, 면접 평가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면접이 앞에서 30%나 들어갈 정도로 은근 큰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평가 방법은 비대면 면접으로 답변 녹화 동영상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읽고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합격자 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점수가 낮은 편이고 미적분도 낮은 편이라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미적분은 높은 4등급이어서 백분위가 높았고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서, 그리고 국어 사탐 성적이 좋았어서 운이 좋게 재취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산점 제도가 언제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의 전형 방법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잘 파악한 후 전략적으로 지원하길 바라겠다고 조언해주고 있네요. 특히 여기 수학 가산점 있는 건 정말 큰 가산점인 거죠. 여러분들이 경인교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춘천교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교대의 주요 변경사항 먼저 보자면, 모집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과학탐구 가산점이 폐지되었고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능 최저 등급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과학탐구 가산점이 폐지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할것 같고요. 춘천교대도 나군에서 초등교육학과를 모집하며 정원 내 전형은 수능 일반 학생과 수능 강원 교육 인재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수능 일반 학생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군 수능 일반 학생은 130명을 모집하게 되며 수능 100%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앞서 살펴본 서울교대, 경인교대와 달리 면접이 없다는 것이 정말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 및 반영 현황을 보자면, 국어, 수학, 영어는 각각 28.6%, 28.6%, 14.2%로 돌아갑니다. 국어 최고점은 200, 수학 최고점은 200, 영어 최고점은 100점으로, 활용 지표는 표준점수, 표준점수, 영어는 등급 환산점수입니다. 탐구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 자유선택으로 28.6%가 들어가며 최고점 200점입니다. 표준점수로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영어가 반영 비율이 낮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봐놓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성적 선출 방법 보자면,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취득 표준 점수를, 영어 같은 경우에는 환산 점수를, 탐구는 취득 표준 점수를, 한국사는 환산 점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긴 특이하게 전형명, 일반 학생, 강원 교육 인재 두 가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최초 합격의 최고점은 892.82, 최저점은 461.00, 최종 등록은 최고점 492.82, 최저점은 440.80입니다. 강원 교육 인재 같은 경우에는 최초 합격이 최고점 490.00, 최저점이 455.27, 최종 등록자의 최고점은 487.81, 최저점은 447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표준과 등급을 잘 보고 춘천교대에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 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교대식 환산점수 480점, 약 2.4등급 받은 학생의 조언입니다. 이번에 평균 4등급 때도 춘천교대 합격했다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학령 인구도 감소하고 TO도 줄어드는 만큼 교대 합격 컷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4등급대가 재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하네요. 본인이 3등급 후반, 4등급 초반대라고 춘천교대 학교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2등급 중반대라 안정권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끝난 주부터 원서 접수 기간까지 완전 길다고 생각했는데, 고민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오히려 부족했다고 합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교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초등 교사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올해 정시 전형에선 또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대를 지망하는 친구들은
성적이 낮아도 혹시 모르니까 희망 삼아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교원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정시전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많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각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